이샤는 매니아층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네. 군대를 다시 온 느낌이에요. 아, 이 차는 진짜 제주도에서 타면 좋겠다. 아니면 강원도. 뒤에는요,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이거 찾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 모터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마초 같은 차입니다. 정통 SUV 한 대 갖고 나왔습니다. 찌플 앵글러 2.8 루비콘 4도어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1년 9월식입니다. 키로수는 69,000km였고요. 경유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셨고요. 이 차의 판매 금액은 2,2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찌플 랭글러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1세대 모델입니다. 1941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깊죠. 2도어, 4도어로 나눠지는데 이 차는요, 4도어입니다. 루비콘 4도어와 4라로 나눠지는데 네. 우선 거친 질감, 네. 오프로드의 감성을 느끼신다면 네. 루비콘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군대를 다시 온 느낌이에요. 요즘에 강철 부대가 대세예요. 아니, 색깔도 왜 하필 국방색이야? 너무 좋지 않아? 아, 그러니까 군대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감성으로 타는 차 같아요. 감성. 나 이 차 보면 찝차야, 찝차. 완전 찝차입니다. 네. 네. 근데요, 이 차 타면 되게 멋있어요. 가수 B씨가 타가지고 엄청 히트 친 차예요. 뮤직비디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히트가 네. 엄청나게 됐고요.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니아층도 많고 이 차를 네. 타면 왠지 네. 산을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예, 네, 용도 이력 전혀 없고요. 개인이 타셨어요. 키로수가 상당히 적어요. 6만 키로대. 예. 네. 네. 그러니까 대박이야. 진짜 이만하면 됐죠 뭐.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네. 일단은 타이어는 딱 보시면 오프로드용이에요.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깨끗하고 휠도 깨끗해요. 예, 루비콘 자체가요, 되게 거친. 여기 쇼바지만 찍어주세요. 와, 쇼바 봐봐. 와, 타이어 퇴사 상태는 한 80% 이상 남아있고. 시장, 이게 사하라 현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 앞에랑 네. 뒤에랑 네. 통일성 있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실 요거 보세요. 작전 차량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차는 이제 다 개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렌즈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문짝도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플레임 바디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띄우고 다녀도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 문이 안에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엔 전자식이라 얼마나 다행이야? 아니, 그냥 이건 뭐 강철을 갖다 놓은 것 같아. 아. 그리고요, 저는요, 네. 이런 거 약간 역사가 깊다는 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941년. 네. 1차 세계대전 때 나온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여기 보십시오. 오, 이 감성은, 이건 이 감성은 아마 타보신 분만 알 거예요. 와. 사고만 없으면 됩니다. 맞아요. 원래 오프로드 차잖아요. 맞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고도 잘 안 나는 게 네. 차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큼 부딪혀서는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이 차가 갑이야? 갑이죠. 뒤에 타이어도 트레 상태는 한 70-80% 휠 깨끗합니다. 와, 근데 휠이 기스가 없어요. 타이어도 아주 좋은 거 되어 있어요. 굿이요. 와. 굿. 전면부입니다. 네. 앞에 보이세요, 시장님? 박지 모양. 이거 완전 군대 차네요. 군대 차. 나 근데 이거 타고 시내 돌아다니고 싶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아,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 차 많이 몰았어요. 아. 집차. 예. 근데 군대는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근데 네. 이 차에 탔을 때 이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성이죠, 감성. 근데 승차감은 솔직히 안 좋잖아요. 좋지는 않죠, 승용차에 비해서. 근데 이 차에 탔을 때 그런 느낌 자체는 좋고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는 매니아층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실장님, 이거 본네트 보이세요? 네. 군대도 이렇게 하거든요, 군대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감성이죠, 감성. 아. 감성, 감성. 근데 색깔 자체가 네. 진짜 진한 녹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앞에 느낌은 로봇 얼굴 같아. 그러니까 각져 있어. 네, 맞아요. 앞에 이거는 입이고 눈이고 딱 눈썹. 근데 이거 앞에 있는 이런 데도 되게 도출되어 있다. 원래 여기는 이제 견인고리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앞반바로 그냥 덧대셨어요. 상당히 단단해 보입니다. 와, 이거 뭐 부딪히면은 뭐 끝나는 거예요?
웬만한 자동차들은 다 작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피해 다녀야겠다. 피해 다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이렇게 사하라 범퍼를 해놔가지고 자세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차는요, 그전에는 이거 오픈카로 이렇게 해서 탔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거 지금도 다 이게 개방이 됩니다. 이게 렌즈로 해가지고 다 풀릴 수 있는 거죠?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뒷모습입니다. 아우, 이게 지프의 감성은 저는 이 타이어 같아요. 타이어. 타이어. 이렇게 기름통 하나 딱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삽을 하나 딱 넣으면 완전 뭐 삽 하나 실러. 그리고 여기가 타이어가 진짜 이것도 새 거다. 새 겁니다. 예. 그냥 거의 한 새 거로 다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새 거로 드리는. 근데 가격도 저렴해요. 2천만 원 초반대니까요. 와,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깨끗합니다, 아주. 뭐 요거는 이렇게 열고. 네. 예, 이렇게 하시는. 나 이걸로 차박이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게 안에 보시면 이걸 다 띌 수 있고 이렇게. 네. 지지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걸로 타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약간 이걸 다 뚫려서 오픈카 차 타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예, 이거 의자 2열을 다 빼서 여기를 통 공간을. 네, 나만의 차박이처럼 사용하신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앰프 같은 것도 보세요. 와, 쩌렁쩌렁 아주 잘 나오죠. 이런 감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피니트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작은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렌즈로 싹 개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그 볼트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네. 별게 다 있네. 자, 엔진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이 좀 높아요. 네. 차가 높다 보니까. 와. 꽉 찼네요. 그런데 엔진이 높은데 뒷쪽으로 가 있어요. 맞습니다. 와.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있을 경우 엔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연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10.4km입니다. 와우, 이 차 4륜 구동입니다. 200마력에 46.9 토크입니다. 2800cc입니다. 200마력에 46 토크? 네. 와. 힘도 되게 좋네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2.8L CRDI 엔진이라고 딱 써있네요. 네, 실내 탔습니다. 이 차는 진짜 남성 차네요. 물론 여성분들이 타도 상관은 없는데요. 와, 남자 차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완전 직선으로 되어 있고 좁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걱정은 했는데 생각보다 시야가 좁지 않습니다. 이 센터페 시야나 대시보드들이 이제 완전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은데 괜찮아요. 근데 괜찮고 생각보다 옵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원터치로 열 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터치로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백미러 부분, 이제 열선 시트, 그리고 4륜 바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SA 바가 여기 있는데 좌의 쏠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험로 주행 시 이를 해제 후 좌우 앞바퀴의 독립적 움직임을 보장함으로써 접지력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앰프하고 스피커는 인피니트 오디오가 되어 있어요. 시장님, 뒤에 공간은 좁지 않으세요? 머리 공간 나쁘지 않아요. 네? 특히나 머리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가 다 되게 흰색이에요. 네. 이게 여기가 다 이렇게 청이. 네. 강철이잖아요. 맞아요. 다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여기 있는 공간도. 네. 여기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 내리기 편하게. 네. 또 의자 시트가 깨끗하게 가죽 시트예요. 바닥도 컵으로 컵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고요. 네. 그리고 코일 매트도 도톰에 깔려 있고요. 네. 뒤에는요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이 천정을 오픈할 수 있게끔 이런 걸로. 이거 오픈카요? 아, 오픈됩니다. 이렇게 오픈됩니다. 근데. 네. 하시고 이제 여기 육각렌치를 돌려서 빼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열면 여기 지금 이 바가 이렇게 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대가. 네. 오픈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지프 있잖아요. 네, 나 그걸 연상했거든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구나. 네, 맞아요. 이거 제주도에서 타면 너무 좋겠다. 지프가 사실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솔직히 5천만 넘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게 2,250만 원입니다. 아이고. 연식의 고객님 조금 된 거는요 15만 킬로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6만 9천 킬로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관리가 정말 잘 된 거예요. 이 차는요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미세 누유 누수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 차는 진짜. 네. 제주도에서 타면 좋겠다. 아니면 강원도 차고지가 그 대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를 오픈을 했다가 다 시켰다 오픈했다 다 시켰다 하는 거는 사실 번거로워서 못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오픈으로 해놓고 그냥 타다가 차고지에 넣어놓는 거예요. 또 경유니까 기름값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제 타이어가 아까 울퉁불퉁했잖아요. 네. 그래도 따다다다닥 할 줄 알았는데 오, 승차감 괜찮은데요? 원래 내가 20년만 얼었으면 나 혼자면 이거 타고 싶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뭡니까? 이 차의 큰 장점은요. 오프로드의 감성을 느끼신다면 이 차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우선 키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키로수가 6만 9천밖에 안 뛰었어요. 완전 무사고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연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4륜구동이고 차가 굉장히 커서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름 엄청 먹겠다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10km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 큰 차가. 그러니까요. 지바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4km도 안 먹거든요. 그거 휘발유잖아요. 비슷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약간 연비가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찾기 힘들어요.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